네, 리포터 탐방 임세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포항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포항시 친환경 농산물 홍보 직판 행사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5월부터 12월 정도까지 매주 토요장터가 열리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토요일뿐 아니라 3일 동안 열리고 또 제12회 포항시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가 열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곤충 생태관과 야생화관, 시골 풍경 조형물들이 있어서 볼거리 많습니다. 네, 요즘 뭐 환절기라서 제철 음식 챙겨 먹으면 건강에 참 좋을 텐데, 네. 친환경 농산물이면 또 믿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합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 등 화학 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 최소한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참 아, 건강에 좋은 겁니다. 완전히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는 기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농산물을 기르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면 그런 근기와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품평회는 우리 소비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시고 직접 또 목격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느끼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항상 또 이래보면은 고객을 위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라든지 계기차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를 갖고 3일 동안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행사도 마련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 말이 또, 와닿네요. 네, 포항시는 지난 2006년 이후 다양하고 체계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는데요. 그 네. 결과 작년에는 경북 도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3위, 또 인증 농가 수는 777농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요즘 김장철이라 배추 같은 채소류를 사기 위해 오신 분들도 많고요. 또 단맛이 일품인 감과 버섯, 또쌀등 없는 게 없는 장터였는데요. 네. 농작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또 분말이나 잼 등으로도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포항 죽장 상옥에 있는 농원입니다. 채소는 지금 삼배추, 지금 이제 배추하고 무철이니까 무하고 시금치, 파슬리, 근데 당뇨에 좋은 당족고추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좀 날씨 추워지면 김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곳에 배추는 어떻게 좋다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지역은 죽장 상옥은 그 해발 한 400에서 한600 정도 어떤 그런 고지에 위치해 있거든요. 고랭지 쪽에 배추는 빨리 무르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아삭한 맛이 오래 지속돼 가지고 한번 고랭지 배추 쪽을 이렇게 김장을 하신 분들은 계속 고랭지 쪽 배추